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6장 1절에서 23절 억울할 때 생각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억울한 일이 많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 또 우리가 많은 주어진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39편 9편에 보면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영광이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임종 직전에 자기가 참회 기도를 하면서 쓴 시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셨다라고, 내가 다윗이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면 주께서 이를 행하신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어떤 하나님께서 잠잠하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품돈에 팔려서 형들이 팔아넘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들이 나중에 요셉 앞에 나왔을 때 잘못했다고 그랬어요. 용서해달라고. 그런데 당신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선으로 나를 바꿔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도 그랬습니다. 욥도 여호와의 불이 떨어지고 갈대아 사람들의 잔혹한 악탈과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욥은 어떻게 했어요? 또 일하는 또 많은 종들도 앗아가고 자녀도 앗아가고 재산도 앗아가고 많은 짐승도 앗아갔습니다. 그리고 또 아내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욥은 뭐라고 말했냐면, 오히려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분도 여호와고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뿐이라고 그러는데 그 소리가 7일밖에 안 봤어요. 우리도 믿음이 좋다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억울한 일이 생기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이 생기면 우리는 3일밖에 못 가요. 여호와는 그래도 7일까지 갔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예레미야는 자기의 마음에 안 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죽이려고 하고 또 이 사람을 옥에 가두고 먹지도 못하게 하고 어두운 지하실에 가두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의도만 전했어요. 뭐라고 전했어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라고 그랬죠. 70년 있으면 돌아온다고 늘 외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절대 백성들과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에벤멜렉을 만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에벤멜렉이 이 예레미야를 도와주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어떤 억울한 일을 만나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억울한 일을 통해서 내가 성숙해질 수도 있고 내가 더 많은 걸 얻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좁았던 눈이 더 넓어질 수도 있고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아무리 억울하고 쓰리고 다급해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항상 변함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선배들이,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오늘도 이렇게 많은 선배들이 있습니까? 요셉도 있고 욥도 있고 예레미야도 있어요. 이런 우리의 인생에 또 믿음의 선진들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이런 선배님들도 우리에게 자기네들이 당사자에게 억울한 일, 또 분통한 일, 원망한 일, 교훈을 얻고 또 생애 갱신을 했어요. 많은 일들을. 그럼에도 시선을 사망의 땅에 떨어지고 말았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억울한 때 희생과 또 참혹한 죽음도 자신을 위해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많은 일을 또 많은 수치와 고통과 그런 것을 많이 겪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본인에 위해서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돌아가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겠어요. 요셉도 마찬가지고 욥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는 거룩하다고 하나님 앞에 큰 소리치면서 자녀들 생일에 늘 하나님 앞에 거룩성을 나타내고 제사를 드리고 많은 짐승을 잡아서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도 요셉, 욥은 어떻게 했어요? 다 완전히 만신창이가 되게 만들었죠.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그렇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없고 사람 앞에도 잘못한 거 없지만 하나님은 때로는 나를 그렇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억울한 것만 보지 말고 억울함을 통해서 내가 더 넓어지고 보는 시야가 더 많아진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유익이든지 손해든지 하나님의 행실함에 우리는 감사하고 우리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감람산 마르탑을 막 지날 때에 무비봇의 종인 시바가 나타났어요. 이 시바는 아주 기회주의자예요. 자기가 사울의 왕의 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죽으니까 이제 무비봇에만 남았어요. 무비봇에만 남았는데 이 무비봇을 자기가 나이가 어리니까 자기가 이제 우지사지 하려고 이렇게 무비봇에 되게 붙은 거예요. 그래서 시바가 먹을 것을 가지고 다윗에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네 주인이 아들이 어디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을 때 자기 주인은 무비봇을 배신하고 다윗으로 자기는 산심을 살려고 다윗에게 이렇게 붙은 거예요. 많은 것을 주고 무비봇이 압살롬의 반란에 가담하여서 사울의 가문을 회복시키고자 한다고 모함을 합니다. 근데 무비봇에게 있는 것은 다 너 시바 네 것이라고 다윗은 말합니다. 다윗은 이래서 또 실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 왕이 바울임에 이르자가 시므이가 나오면서 돌을 던집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돌을 던지면서 저주를 합니다. 아비새가 그걸 보다가 못 참아서 다윗에게 말합니다. 내가 빨리 가서 저 시므이의 머리를 베어오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니 저를 시므이를 내버려 두라. 다윗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후세에게 친구인 다윗왕을 따라서 따라가지 않고 묻자 왕을 섬기겠다고 압살롬에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압살롬이 너 친구를 그렇게 절친한 친구를 배반하고 왜 나를 택하느냐 그랬습니다. 근데 왕이신 부친께서는 내가 그렇게 친구를 했지만 이제는 왕이 이제는 이스라엘 왕이 아니십니까? 그러면서 이제 거짓말을 하죠. 그래서 억울할 때 감정을 나타내지 말고 생각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우리는 억울하면 우리가 얼굴 표정부터 변해요. 그렇죠? 목소리도 달라지고 그렇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자꾸 눌러서 나를 잘 다스려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신다라는 거죠. 이제 무비봇에선 할아버지가 이 나라를 나에게 주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인다고 이 시바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이렇게 기회주의자들은 자기가 생각지도 못한 남들이 생각지도 못한 일을 이렇게 여기 붙었다가 저기 유익이 있으면 또 저기 붙었다가 이러는 사람이 기회주의자예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억울한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도 있어요. 기분 나쁠 때도 있어요. 정말 내가 눈이 뜨기 싫을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의도에 맞춰서 우리는 따라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억울할 때 어떤 일을 어떤 것을 생각해야 되는지 첫 번째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중상모략을 해도 언제인가 드러날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분명히 어떤 사람이 우리를 중상모략을 하면 언젠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거짓을 말하면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1절에서 우리 5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봇의 사한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의 백이 떡 200가, 건포도 200송이와 여름실과 100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은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묻죠. 다윗이 물어요. 그러니까 시바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귀는
왕의 권속들로 타게 하고 떡과 실과는 소년들로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곤비한 자들로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아주 거짓말하죠. 그러면서 왕이 내 주인의 아들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시바가 뭐라고 말합니까? 왕께 구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데 저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비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왕이 시바더러 그러면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네 것이니라. 시바가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왕이여 나로 왕의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도 누구를 기도해 줄 때도 말을 잘해야 돼요. 다윗은 지금 실수한 거잖아요. 시바에게 왜 무비보셋의 재산을 다 준다고 말합니까? 이것은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바의 강교에 강교한 곳에 넘어간다라는 겁니다. 제가 어저께 여기 홈플러스를 가는데 그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 전도지를 이렇게 막 이렇게 전하더라고요. 전하면서 하나님 어머니를 교회가 2천 몇 개라든가 몇 개가 있대요. 그러면서 한 분 아버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어머니가 될 수가 있느냐 내가 그랬어요. 그리고 이렇게 비 오는데 전도지 돌리지 말고 날씨 이렇게 더운데 이런 짓 하지 말고 정신 차리세요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주방 이렇게 주다가 자기가 이렇게 집어넣더라고요. 지금은 그렇게 사람들의 생각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 시바도 마찬가지예요. 시바도 어떤 사람이에요? 이 왕의 이게 머리를 생각을 흐리게 만든다는 강교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은 어떻게 합니까? 시바의 강교함에 넘어간다는 겁니다. 우리도 신앙의 중심이 없으면 누구가 이렇게 말하면 그런데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우리는 늘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이 돼야 돼요.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중상모략을 해도 언젠가 드러난다라는 거죠. 우리를 힘들게 하고 강교하게 말해도 거짓은 언젠가는 드러나게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내가 하지 않는 말을 했다고 말을 해도 안 돼요. 그것도 중상모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우리에게 어떤 억울한 말을 해도 실망하지 말고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을 듣게 하시는 것은 왜 듣게 하실까?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잠언서 20장 22절에서 23절 구약의 932장을 보시겠습니다. 너는 악을 갚겠다 하지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한결같지 않는 저울추는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에도 보니까 이 시바는 왕을 다윗의 정신을 마음을 어떻게 했어요? 강교하게 해서 거기에 넘어가게 했어요. 우리가 창세기 성경에도 보면 뱀은 아주 강교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도 성경에 보니까 잠언서 20장 22절에서 23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악은 우리가 갚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다리라.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가 너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한결같지 않는 저울추는 여호와를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할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사람들이 바울에게 많은 아이고 약하고 너무 보잘것없네 라고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도 잘못하면서 뭘 우리한테 말하냐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떠들기를 왜 이렇게 큰 소리로 떠드냐고 막 그러면서 바울에게 막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중상 뭐라 그래도 사도권을 하나님께 의해서 되어서 너희 하나님의 편지라고 말을 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을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
드러나게 하셔요. 어떻게 드러나게 하셔요? 디도를 보내서 권면하면서 성도들이 다 받아들여요. 이제 디도에게 바울이 말을 합니다. 내가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내가 기도도 많이 하고 너희들을 위해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것을 디도 편에 보내서 다 보냈다라는 거죠. 디도는 바울의 입장을 고린도 교회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고린도 교회가 뒤집어져서 이 바울을 다시 부르게 만들죠. 부르잖아요. 우리도 누가 나쁘게 중상무력을 해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사람이 했다고 받아들이면 우리는 잠도 못 자요. 밥도 못 먹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억울하게 만드는 거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려고 이렇게 하시는구나라고 우리는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억울할 때 어떤 것으로 생각해야 되는지 두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저주해도 그 사람에게 되돌아갈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를 저주한 사람은 저주가 끝나는 것 같지만 그 저주가 바로 저주한 사람에게로 다시 그 말이 되돌아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5절에서 우리가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다윗과 다윗왕의 모든 신복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에, 5절에 보니까 누구예요? 다윗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집 족속 하나가 나오니 게라의 아들 이름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저가 나오면서 연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의 왕을 모든 신복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에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왜 피를 흘렸다고 말하냐면 다윗으로 인해서 많은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피를 많이 흘렸다 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울의 족속은 모든 피를 여호와께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 대신에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들 압살롬 손에 붙이셨도다. 보라, 너는 피 흘린 자인고로 하를 자취하였느니라. 수레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쭤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왕의 저주하리까? 청컨대 나로 건너가서 저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 이제 왕상 열왕기상 22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을 한번 보세요. 열왕기하 22장. 아닌데? 아, 왕상 2장에 보면 12절에 보세요. 솔로몬이 그 아비 다윗의 위에 앉으니 그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13절에 보니까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모친 바세바에 나온지라. 바세바가 이르되 너희의 합평한 목적을 봤느냐? 대답하되 화목한 목적이니다 그랬죠. 그러고 봤는데 34절에 한번 보세요. 36절에 보니까 왕이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그랬어요. 솔로몬이 그렇죠. 나가지 말라. 왜냐하면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고 그랬지만 다윗은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듣게 하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이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 솔로몬 왕이 시므이를 불러서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고 너는 분명히 알라. 네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정령 죽임을 당하리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그랬어요. 그러는데 38절에 보니까 뭐래요?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왕이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물렀어요. 그랬더니 39절에 보니까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있었어요. 근데 가드왕 마가와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혹이 시므이에게 구하여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더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서 나귀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갔죠. 그랬더니 가드로 갔다가 돌아온 일을 혹이 솔로몬에게 고했어요. 고이니까 46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여호와야의 아들 분야야에게 명함에 저가 나가서 시므이를 쳐서 죽게 한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히 하여지니라. 시므이가 다윗을 그렇게 돌로 던지면서 저주하고 그랬지만 자기가 그 저주가 자기에게로 돌아왔어요.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함부로 저주해서도 안 되고 모략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보겠습니다. 잠언서 21장 15절에서 16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구약의 933장을 보시겠습니다. 공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폐망이니라. 명철의 길은 떠난 사람은 사망의 해중에 거하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공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나를 저주해도 그 사람에게 다시 되돌아갈 거니까 우리는 마음에 둘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뭐라고 그래요? 죄인에게는 폐망이라고 그랬습니다. 면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해중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안 해도 하나님께서 다 그 저주를 본인에게 저주한 사람에게 되돌아가게 할 것이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잠잠히 주님만 바라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억울할 때 어떤 것을 생각해야 되는지 세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의견을 내놓아도 실패한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의견을 내놓아도 실패할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의 저와 함께 이른지라.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올 때에 저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하니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내가 친구 후대하는 것이냐? 네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후세는 다윗의 친구인데 왜 네가 나를 따라왔느냐? 네 친구를 따라가지 않고 그랬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17장에 한번 봅시다. 17장에 보면 아이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나로 하여금 사람 1만 2천을 택하여 자기에게 붙여주라는 거. 1만 2천 명을 붙여주라는 거죠. 오늘 밤에 내 아이도벨이 일어나서 다윗을 뒤를 따라가서 다 죽인다고 사람을 붙여달라고 말하죠. 이 아이도벨은 바세바의 할아버지잖아. 그쵸? 근데 내가 2절에 보니까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왕께 돌아오게 하리니 무리에 돌아오기는 왕에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그러니까 이 아이도벨은 사람을 12,000명만 붙여주면 다윗만 죽이고 많은 사람들은 다 데려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후세를 부르라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에요. 후세를 부르라 그랬죠. 그리고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갔을 때 압살롬에게 이제 후세에게도 물어봐요. 그러니까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때는 아이도벨의 베푼 모략이 선치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랍니다. 그러니까 또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부친과 그 종자들은 용사입니다. 용사니까 함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방법에 이건 사람인즉 색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이제 어느 굴에서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먼저 엎드리면서 뭐라 그래요?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쫓는 자 가운데 폐함을 당하였다 할지라도 왕께로 모으고 치니. 그러니까는 뭐라 그래요? 이 후세는 많은 곳곳에 백성을 심어놓으라 그래. 먼저 그러면서 다윗을 이제 도망가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여기 세 번째 말씀이 뭐예요? 그 사람이 의견을 내놓아도 압살롬이 또 아이도벨이 의견을 내놓아도 실패를 했어요. 그렇죠?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 아이도벨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살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선치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올바르지 않는 그런 모략을 내놓으면 하나님은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후세는 용사잖아요. 그런데 후세를 죽이지는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 사람의 의견을 내놓아도 실패할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올바른 사람이 모든 의견을 내놓았을 때는 우리가 아멘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떤 의견을 내놓았을 때는 우리가 아멘이 안 되잖아. 아우, 저 말이 맞나? 이렇게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억울할 때 나쁜 사람이 의견을 내놓아도 결국에는 실패할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잠언서 2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932장을 보시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의미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으니 마치 보의 물과 같다 그랬어요. 보의 물은 뭐예요? 보의 물을 담아도 물은 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가 의미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의 심령을 감찰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의 마음을 뒤집어 후세를 성공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왜냐하면 압살롬의 생각도 틀리고 아이도벨의 생각도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도벨은 스스로 가서 자기 고향에 가서 목을 매달게 됩니다. 우리도 어떠한 나쁜 일을 또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의 의견을 내놓아도 실패할 것을 우리는 영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때 이 아이도벨과 후세같이 어떤 사람 두 사람이 의견을 내놓을 때 아 어떤 사람이 이 의견이 정직한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엘리사가 있습니다. 엘리사는 아람이 쳐들어왔을 때에 다 막아버리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람 왕이 누가 북이스라엘을 내통하는 자가 있다고, 아니 우리 중에서 누가가 내통하는 자가 분명히 있지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때 엘리사가 다 가르쳐준다고 누가가 말을 했어요. 어떤 그런 사람이 있는데요. 선지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요, 사람을요, 보기만 하면요, 다 가르쳐 줘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람 왕이 엘리사를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엘리사를 잡으려고 도단을 포위했는데도 이 사람들에게 눈을 영안을 열어놨어, 하나님이. 그런데 영안을 열은 도단에 진을 치고 있어. 엘리사를 죽이려고 진을 치고 있는데 보니까 눈을 떠서 보니까 천사천군이 다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뒤를 뱅글로 포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아람왕들 군사들이. 그러니까 아람왕이 의견을 내놓았어요. 아 우리는 실패했구나. 끝이구나 하고 그렇게 실패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게 하셨어요. 자기네들이 어떤 의견을 그 사람의 의견을 내놓아도 실패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나쁜 사람이 의견을 내놓아도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는 결정이 되어야 돼요. 사람을 바라보면 이렇게 나쁜 의견을 내놓아도 우리는 분별하기가 힘들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억울할 때 어떤 것을 생각해야 됩니까? 중상 모략을 해도 언제인가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저주에도 그 사람에게 되돌아갈 것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의견을 내놓아도 실패할 것을 우리는 분명히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또 우리 분별 있는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기쁘고 거룩한 날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우리가 억울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또 억울할 때에
더 우리의 영안이 넓어지고 우리의 또 믿음이 더 넓어지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더 넓어질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윗이 말한 것처럼 또 아버지 시므이가 저주를 할 때에 내베도라 하나님께서 저렇게 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도 믿음의 신앙의 또 아버지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